5. 독도 탐험 디오라마. 오단원에서는 독도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디오라마는 사람이나 건물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고 하나의 장면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독도 디오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해야 합니다. 1단원에서 배운 독도의 위치와 모양, 2단원에서 배운 독도의 동물과 식물, 3단원에서 배운 독도의 자원, 4단원에서 배운 독도의 역사와 인물을 확인하고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합니다. 디오라마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주제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재료로 모형을 만들고 표현할지 정합니다. 디오라마는 디자인이나 완성도가 좋은 것보다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꼭 알리고 싶은 독도의 모습과 독도에 대한 내 생각을 종합하여 나만의 디오라마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럼 독도 탐험 디오라마 단원 학습을 시작해 봅시다.